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 여정 속에서 지나가고 만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만난 그 자리에서도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서 전달된 어떤 삶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최선의 것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분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런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전달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믿지 않지만 이분과 대화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과 교제하고 나니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금 와 닿는 것이 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구나. 믿음은 신실하고 진실된 것이구나. 그런 것이 전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낸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가장 복잡한 명절에 가장 복잡한 광장 한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날에 믿는 자의 숫자가 3천이나 더 하였다. 한 번 말씀 전달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오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회개와 개종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100명, 200명, 1000명, 3000명이 돌아올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믿고 회개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뽑히고 선택받아서 느부갓네살 임금의 일을 하던, 궁전에서 신하로 선택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한 사람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음이 전달됩니다. 들었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일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왕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전달은 말이 아니라, 그 전달은 이론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줌으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임금이 된 느부갓네살이 그 시대 그 중동 지역의 전체 지역을 다 통일해서 장악을 한 대왕국의 대왕이 된 임금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신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인간 역사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 왕국마다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 시대의 왕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도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내가 그 나라의 임금인데 사람들이 좀 나를 더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엉뚱한 일들을 벌리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은 자기가 살던 어마어마한 궁전 그걸 다 부시고 새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전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상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은 신상을 지었는데 그 신상은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계산을 하면 넓이가 한 3m, 높이가 한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을 지어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주악 소리가 나거든, 정해진 시간에 이 소리가 들리거든 하던 일 다 멈추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인간은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어떤 임금은 태어나서 궁전을 짓고 신전을 짓고, 어떤 임금은 태어나서 자기가 묻힐 무덤을 짓는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시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더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과 물량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고대에 왕이 태어나면 태어난 날부터 그 왕이 묻히게 될 무덤을 준비하는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어떨 때는 태어난 날부터 시작된 공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왕이 먼저 죽었습니다. 묻힐 무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른 곳에 보관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그 시신을 공사가 끝난 무덤에 집어넣은 그런 왕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뭔가를 지어서 뭔가를 만들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건물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좀 잘 되면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이렇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작품상 모든 면에 있어서 상을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탄 감독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가 그 어마어마한 상을 타고서 생방송하는 방송국에 세계에 있는 모든 시청자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I am the king of the world. 내가 세상을 다 정복했다. 영화계를 평정했다. 내가 왕이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어리석은 본능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사형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면서 어느 날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왕께서 명령해서 소리가 나면 다 모든 사람들 하던 일을 멈추고 신상에 절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행하지 않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왕은 흥분을 합니다. 불러오라. 세 사람의 유대 청년이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와서 왕의 신하가 된 세 청년이 끌려왔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냐? 질문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오늘 저희가 16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신상을 향해서 절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없는 일로 해주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고 집에 가서, 너희 숙소에 가서 하나님에게 절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그거 상관 안 할 테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산채로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이 활알 타는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세상에 과연 누구겠느냐? 달아날 가능성이 없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내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곱 배로 달궈진 불무불에 던지는데 던지던 사람들까지 다 타 죽을 정도로 불길이 거칠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23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24절부터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불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은 그 맹렬한 불꽃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을음이 없이 걸어서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이들이 아무 부상당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주어가 되는 그 구절은 17절과 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사람이 똑같이 한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은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우리 삶을 스쳐간, 지나간, 우리를 알고 있는,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아침이면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매주 비슷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나간다, 나갈 때 손에는 항상 뭔가가 들려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고 그냥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을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부분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압니다. 제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편리하게 집에 앉아서도 학박사 학위를 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너무 많이 압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아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동하는 신앙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한 가지 새롭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좀 오는 김에 더 왔으면, 좀 앞에 안 보이게 한번 쏟아줘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큰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홍수를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무섭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충북 청주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곳에 무심천이라고 하는, 개울은 아니고 그때 제 눈에는 물이 부르면 강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강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홍수 때가 되면 뚝이 넘쳐서 마을을 다 덮칠 정도로 물이 불어났습니다. 홍수철만 되면 동네 아이들은 다 동네 강둑에 올라가서 물 구경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그 흙탕물 속에 초가집 지붕이 떠내려가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어느 날은 살아있는 돼지가 계속 헤엄을 치면서 그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홍수가 정말 무섭습니다. 홍수가 무엇입니까? 사방의 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홍수 때 제일 찾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마실 물입니다. 식수가 제일 찾기가 힘듭니다. 사방에 다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박식하고 해박한 이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풍성한 자료 가운데, 정보 가운데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왕 앞에서 능동적인 신앙의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 알아도, 다 이해해도, 다 배웠어도 행동하는 것만큼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믿음의 전달은 입술로 설명하고 이론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삶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가 고백하고 믿는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젖먹이 어린 아이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섰을 때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도대체 너희가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과연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달한 것입니까? 이 세 젊은이가, 인생을 시작도 하지 아니한 이 젊은이가 왕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그들의 운명이 왕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선택하고 행동에 옮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것이었습니다. 왕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들은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이 구절을 보면 불구덩이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상처 하나 없이 머리털 하나 그슬림을 당하지 않고 걸어 나왔다. 이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승리의 메시지로 받으면서 그것을 결론으로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세 사람의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들이 순종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믿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이런 깨달음과 저런 뉘우침을 가지리라, 그래서 삶이 이렇게 달라지리라,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중론이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는 찰나에 그러나 나는 그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고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확신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개는 자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고 다 동의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옳은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슨 일에든 반대 의견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0년, 20년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결론, 어떤 선택을 더 많이 했는가? 내가 찬성하고 긍정적이고 중론에 다 합력해서 어떤 결론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늘 반대 의견을 표하고 늘 논란의 가운데서 있었고 늘 부정적인 이런 쪽에서 문제를 대했던 그런 일들이 더 많다고 하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매번 그렇게 옳았었을까? 나는 매번 그렇게 정의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온 것인가? 혹시 내 자아가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 자아를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나 늘 반대편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의 상황에 대처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저것 다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면밀히 살피고 자세히 확인합니다. 계산합니다. 논리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끌어다가 대입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산출해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결론의 마지막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것저것 다 봤으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론이 이것이다. 그 결론은 안전합니다. 그 결론은 대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우리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는 최소한의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결론은 다 거의 100%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 선 이 세 젊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이고 왕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놔줄 일도 없고 계속 굴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으로가 아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넘는 신앙인이 세상을 대하는 원칙이고 기준이고 지혜이고 방법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게 손해가 돌아오고 내가 체면이 좀 손상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낮아져야만 하고 내가 원하고 꿈꾸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이고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항상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점,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고민하고 분석도 하고 종합도 합니다. 그 문제와 씨름합니다. 고뇌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결국은 행동하지 못하는 양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기독교회가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광란 속에서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들,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을 주도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근데 위대한 철학과 사상의 산실이 됐던 곳이 독일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모든 예술과 문학과 과학과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학의 중심, 핵심이 되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 광기 속에서 살인극이 진행될 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의 결과 어떤 선택을 하시리라?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며 오늘까지 지내왔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꿈과 엉뚱한 야망을 추구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쫓아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봐야 나는 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적당히 대강 세상과 타협하고 세 속에 동조하여서 쉽게 지나가려고 하는 무성의, 무관심, 아무렇게나 믿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을 견딜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쉽게 비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까지 금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다 절 한번 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왕의 정성을 보아서 우리에게 늘 호의적으로 대해준 왕의 그 친절과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조금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좋은 행동이라, 그렇게 적당히 대강 타협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한국 기독교회가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땅을 강점을 했습니다. 초청한 게 아니고 강제로 들어와서 나라를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일본 시민이 되었다.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뽑아서 개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 임금이 하늘이 보낸 하늘의 아들이다, 그는 신이 보낸 신적인 존재다,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신사를 지어놓고 그곳에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절을 하고 왕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강요가 되면서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장로교회 교단에서 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국가에 표하는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국민의례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듯이 이것은 시민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이다. 그러니 이건 해도 된다.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가서 해라. 목사도 장로도 그 일을 앞서서 했습니다. 교회도 동조했습니다. 학자들도 동조했습니다. 언론도 침묵했습니다. 신앙의 지도층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지금도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황으로 남아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매를 맞고 차마 입으로 전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에 시달려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청춘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따라 행동하고 확신을 따라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여서 무슨 일이, 무슨 변화가 생겨나겠습니까? 그 사람 말고도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한 사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한 사람 느부갓네살 임금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에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등한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의 삶에 스쳐가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신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고발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300, 3천, 3만이 아니라 단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 세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은 던져진 세 사람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 희생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용기와 진실됨을 보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결과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이었습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스쳐가는 지나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의 새 주인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찬란한 미사려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